요즘은 아보카도 오일도 그렇지만 아보카도를 직접 이렇게 마트에 가서 쉽게 살 수 있고 맞아요. 또 먹으면 되게 크리미하고 네, 요즘 맛있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 이제 식재료로서도 이렇게 많이 각광받고 있는 건데 네. 혈관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아보카도 오일을 챙겨 먹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중인데 궁금한 게 아보카도는 혈관 말고 다른 데도 도움이 되나요? 아, 예. 혈관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도움이 되는데 네. 실제로 아보카도는 세계에서 가장 영양가 높은 과일로 네. 기네스북에 올랐을 정도로 풍부한 영양을 자랑합니다. 아보카도에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많아서 피부 건강에도 좋을 뿐만 아니라 나트륨 배출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어서 아, 나트륨 배출도? 예, 그래서 고혈압 환자에게 좋은 효과가 있고요. 또한 아보카도 오일의 불포화 지방산은 중성 지방을 내려주고 내장 지방이 쌓이는 걸 막아주는 효과가 있어서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됩니다. 한 실험 결과 아보카도 오일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은 아보카도 오일을 먹지 않은 사람에 비해 대사증후군 발생률이 50% 낮아졌고 체중과 체지방 지수 그리고 허리 둘레가 모두 감소한 걸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되게 신기한 게 오일을 먹으면 우리가 더 몸에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오히려 좋다는 오일들이 좀 많잖아요. 네네. 저는 신기한 게 아보카도 저는 저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요즘 많이 좋아요. 조금 정말. 가격이 조금 있어서 여성분들이 자주는 좋아하죠. 못 먹는데 네. 가끔 먹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냥 열매로 드시는 게 아니라 아까 사례자분은 오일로 한 스푼 드셨잖아요. 이렇게 오일로 먹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이 아보카도 뭐 드셔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과일 그대로 먹어도 맛있잖아요. 진짜 그냥 소금만 찍어 먹어도 맛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과일이다 보니까 네. 보관 기간이 짧다는 좀 맞아요, 단점이 있기는 합니다. 막 상해서 버리는 경우도 많아. 예. 아까 막 가격이 조금 된다 그랬는데 네, 버리도 이게 너무 아까운데 금방 잠깐 놔두면 상해서 버리게 되죠. 맞아요. 다 경험이 똑같구나. 네. 네. 그래서 이런 아보카도를 좀 더 편리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만든 게 아보카도 오일입니다. 네. 아보카도 열매보다 이제 오일로 먹었을 때 불포화 지방이 약 7배 증가하는 걸로 나타났는데요. 아보카도 이렇게 압착해서 추출한 것이 오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오일로 압착하는 과정에서 이제 영양소가 농축이 되기 때문에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네. 실제로 아보카도 오일 한 숟가락이면 아보카도 100g을 먹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난다고 합니다. 오.